내일 아시아 청년대회 폐막 미사가 열릴 서산 해미읍성에는 6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수많은 천주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순교한 해미읍성과 성지를 찾아 전할 메시지에 충남은 물론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행사 준비로 분주한 현장을 안준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마지막 충남 방문지인 서산 해미읍성에는 평소 주말보다 훨씬 많은 관광객들이 몰렸습니다. 내일 아시아 청년대회 폐막 미사 등에 대비해 성 한 바퀴 행사 준비로 분주한 가운데 서산시와 경찰은 6만여 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천주교 여기 박해받았던 지역이라고 해서 교황님 오시는 걸 굉장히 반갑게 여기고요. 그리고 또 검소하신 그 모습 계속 지속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황 방문과 오늘 124유의 시복선언을 계기로 읍성의 호야나무와 순교성지 등 순교자들의 고행의 흔적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름 없는 무명의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 고문을 20 동안 당하시다가 저기 성문 바깥에서 처형을 당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아픔이 많은 나무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내일 오전 아시아 주교단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아시아 청년대회 폐막 미사를 집전하며 충남에서의 마지막 방한 일정을 소화합니다. 교황님 방문을 계기로 해서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찾아오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해미 읍성과 해미 성지를 국제적 관광 명소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세계 유산 등재 추진도 하겠습니다. 정의와 연대, 인간에 대한 존엄을 강조하고 연일 세월호 유족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내일 아시아 청년대회 폐막 미사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인지 세계 이목이 충남 서산에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철입니다.